가슴이 터지도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가요 무대 송년 특집이 돼서 그런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제일 많은 그 가요 무대 가족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가요 무대 녹화 현장에 와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댁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가요 무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1년은 12달이고 12달이 지나면은 1년이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왠지 1월달부터 11월달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1997년은 12월달 한 달밖에 없었던 해처럼 이 12월을 보내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무쪼록 새해도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우리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보다 희망차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화합을 이루고 이런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오늘 송년 특집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가요 무대에 나와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수들이 이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삶에 지쳐서 고단하시더라도 오늘 가요 무대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 민족은 영원히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나오는 가수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참 감사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건강하신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두 아이, 그리고 가정을 잘 꾸며나가고 있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1997년에는 제가 가요계 일설에 다시 나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저를 다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팬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초라해 보일 때는
감사합니다. 지난해 제가 참 큰 시름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많은 박수를 보내주셔서 다시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금년 한 해는 모두가 힘들게 보냈습니다. 제 경우에도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1997년 한 해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가장 가슴 아픈 해였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저를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가요 무대는 효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행사도 하고 또 노래도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특히나 가수분들이 효의 모범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효를 주제로 한 그동안에 방송된 장면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어려울 때 그 효를 더 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부모도 중하고 남의 부모도 중하고 뭐니 뭐니 해도 화합이 제일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해를 보내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해를 보내는 마지막 겨울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분은 안 계신지요? 우리의 아주 작은 관심이 그분들에게는 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밤 한 번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밤이 되길 빌면서 이번에 삼바의 여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사랑 사랑한다고 저와 저와 한다고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 고맙습니다. 올해는 저한테 과분하리만큼 큰 상도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저희 어머님 같으시고 또 아버님 같으신 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 따로 있나 남자 하기 나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르신네들 살림살이 꾸려나가실라 정말 힘드시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번에는요 살아계신 어머님을 다시 한번 불러볼 수 있는 노래, 아깝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어머님을 다시 한번 불러볼 수 있는 노래, 우리 모두의 어머니 3호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전밭 일구시고 크게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정상 키워입고 사시 서적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이 한밤을 지샙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노래를 시작한 지가 벌써 35년이 됩니다. 올해로서 6살 때부터 해서요. 그리고 무대에 선 것은 25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늘 어떻게 감사를 하고 보답을 해야 될지 그게 늘 걱정이고 마음에 꼭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새해에도 더욱더 몸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영암 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정말 빈틈없이 자리를 메워주시고 또 앞에까지 통로에까지 앉아계신 가요무대를 사랑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댁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가요 무대를 정말 참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가요 무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말씀을 늘 하시고 들으셨을 겁니다. 전화위복이라고요. 이때야말로 정말 어려움을 희망과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하는 지혜와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전화위복이 되도록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온 국가와 국민이 1998년 말쯤 돼서는 정말 우리가 잘했다, 전화위복을 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요 무대도 그 길을 위해서 정말 미력하지만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새해 여러분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